하여튼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각자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은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어우 셋이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면 하나님의 은혜는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 학문적인 이런 건 다 이제 저녁 시간이니까 좀 빼고 이 말씀 바로 들어가겠어요. 자,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성급하게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라. 여러분 인생에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죠.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은 간단한 선택도 있지만 어떤 선택은 여러분 평생을 좌우하는 선택이 있어요. 그렇죠? 이 선택을 할 때 중요해요. 그래서 성급하게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룻기를 보니까 시대적 배경이 나오네요. 1절에 뭐라 그러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룻기는 굉장히 문학적인 책이에요.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히브리어 이제 원강이라는 과목을 들어 히브리어로 읽을 때 룻기를 읽었습니다. 이 룻기가 굉장히 문학적인 책이에요. 하나의 그 단편 소설과 같은 책이라서 불필요한 것들은 싹 제외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들만 하는데 그래서 암시적인 말씀도 많고 여기에 또 올라온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그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시작해서 어디 전까지예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벌써 우리 아이언교인들은 수준이 높으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음과 여호수아의 죽음과 사무엘이 왕이 되기 전까지 그 사이를 사사라 그러죠. 사사시대라 그러는데 이 사사시대 이야기는 주로 사사기에 나오죠. 사사기도 이제 어쩌면 오후에 우리가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상에 보면은 사무엘도 사사예요. 선지자이면서 사사인데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이제 사사인데 대략 이 기간이 한 BC 1390년 정도부터 우리 이제 복음적인 연대 산출법에 의하면은 BC 한 1390년부터 1050년 사울이 왕에 등극할 때까지 한 340년의 기간을 사사기라 그래요. 사사시대. 자, 이 룻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언제냐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있었던 그때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 살았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340년이잖아요. 언젠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언젠지는. 아마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는 걸로 봐서 사사시대 좀 마지막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읽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사사시대 그럼 벌써 뭐가 들어요? 사사시대는 성경 66권 중에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사사기 마지막 장에 읽으면 레위인들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목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첩을 두고 그 첩을 또 통관하고 그래서 또 자기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어두운 시기고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말할 수 없이 타락한 시대. 또 주변 민족들의 침략이 많아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한 시대. 절망의 시대야 한마디면 절망의 시대. 어떻게 보면 21세기 우리가 사는 시대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살고 있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가 그때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비멜렉. 우리 아버지들이 이제 그죠? 가장이 되잖아요. 이 집안의 가장이 아비멜렉이에요. 가장이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신앙의 국권에 서는 게 가정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축복권을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줬어요. 축복!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권위를 두 분에게 줬는데 한 사람 제사장이고 목사죠.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해요? 축도, 베네딕션을 하죠. 여러분에게 축도. 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축도하는 걸 잘 들으세요, 여러분. 거기 설교가 요약되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축복. 그걸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건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축복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아버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 교육에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버지가 아직 인가 기도가 안 돼가지고 예수 안 믿고 어머니 혼자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그때는 신앙의 가장이 누구야? 어머니가 신앙의 가장. 물론 집에 가면 이제 안 믿는 남편이라도 남편이 가장이지만 그때 신앙의 가장은 엄마예요. 엄마. 근데 엄마 아버지도 안 다니고 청년인데 나 혼자 교회 다녀. 그럼 우리 집에 신앙의 가장은 누구야? 아, 내가 신앙의 가장이죠. 믿음의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힘써야 되죠. 근데 이 집의 가장이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비멜렉. 이 어두운 시대에 살았는데 식구가 몇 명이에요? 오늘 읽어보면은. 아내가 있고, 나옴이라는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네 식구죠. 아빠, 엄마, 두 아들. 네 식구가 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에 네 식구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어두운 시대에 그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기도 역시 그 가난한 생활에 익숙해져가지고 하나님 잊어먹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적인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뭘까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희귀해. 가르치는 데도 없고 선포하는 데도 없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안 가져요.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내 인생의 매 순간순간 결정할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두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왜? 다 자기 유익에 따라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고 살아요. 그런 시대를 성경은 제일 어두운 시대라래요. 어두운 시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결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잊어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사사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돈 벌고 세상 즐기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죠. 예?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 유익이 되고 이게 나한테 얼마나 돈벌이가 되지? 얼마나 내 인생이 즐겁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인데 그때 1절 그 다음 보면 뭐가 생겼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왜 흉년이 들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룻기에.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흉년이 들었는지. 성경을 읽어보면 흉년의 원인은 거의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지멋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결과가 흉년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11장 13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성경에서 딱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면 하늘문을 열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는 애굽 땅에 비가 안 와도 상관이 없어요. 별로. 왜냐하면 애굽 그 나일강 주변이 뭐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세계 4대 곡창지대입니다. 거기가 나일강이 범람해서 굉장히 그 땅이 비옥한 땅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 곡창지대에 살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보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왜 복받은 땅이냐.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땅이기 때문에 복받은 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 환경이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섬기며 살기 좋은 환경이 그게 복받은 환경이에요. 내가 돈이 많고 부자라고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인간 역사상 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돈이 많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긴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한 사람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아달라. 내가 너무 가난하면 너무 배고파서 남의 걸 도둑질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까 두렵고 내가 너무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먹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달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막 주세요. 이 팔레스틴 땅은 봄에 이른 비가 와야 되고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가 와야 됩니다. 그러나 하늘을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섬긴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그러네. 야, 니네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지. 니네 광야길에 올 때는 지켜줬을지 모르지만 여기 농사 짓는 이 땅에서는 아니야. 여기서는 농사에서 풍요를 주는 분은 바알과 아세라야. 그렇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 숭배 근저에는 물질 숭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 숭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돈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상 숭배. 21세기 가장 강력한 우상은 돈이에요. 돈.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난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라이벌 신이에요. 라이벌 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면 비가 안 오면은 뭐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 그래서 흉년이 들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았다는 걸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떠나면 여러분 인생에 흉년이 듭니다. 영적으로도 흉년이 들고 육적으로도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면 땅이 황폐화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황폐화되고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황폐화돼요. 황폐화.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복들도 하나님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해야 돼. 복을 잘 관리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가자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흉년을 주셨습니다. 왜? 인간은 흉년이 안 오면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정말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때려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사랑의 매를 때려서 성한 것이 없이 다 멍들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깨닫는 게 은혜예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가 끊어지면 그런 작용이 없어져요. 그냥 예배에 드리다 졸다가 설교를 뭐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성전 마당만 밟고 또 집에 가고 이런 게 계속 몇 달 반복되고 몇 년 반복되고 완전히 황폐한 인생이 돼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버려진 인생이 돼요. 버려진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왜 약속의 땅에 사는 약속의 백성들 당연히 풍년이 와야 되는데 왜 흉년이 들어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고 불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에 흉년이 든 거예요. 만일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다면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아까 제가 아침에 읽어드렸잖아요. 예? 여러분 졸지 말라고 흉을 치네. 예? 풍년이 들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 전체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떠나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내 인생에 흉년이 듭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잊지 마세요.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자, 흉년이 들자 이제 그 다음에 계속 흉년이 들잖아요. 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베들레헴에 사는 오늘 주인공인 이분이,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분이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인생에. 에? 1장 1절 시작. 시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30분 한다 그랬죠. 그럼 몇 분에 끝나야지 30분 하는 거죠? 40한 5, 6, 7분. 예? 예, 지금 딱 끝내야 되지. 자, 흉년이 들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이 아비멜렉인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모압 지방에 지방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이주해 가서 거기서 살았어요. 자, 보세요. 흉년이 들었다.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왜 흉년이 들었는지 깨달았어야 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흉년이 들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왜 흉년을 주셨죠, 하나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못 깨달아요, 이거를. 엉뚱한 결정을 하게 돼요. 삶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여러분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흉년을 주실 때는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는 한 흉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흉년을 주신 목적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엉뚱한 결정을 했어요. 가장이니까 가장이 잘해야 된다고. 아버지가. 아버지들이 잘해야 돼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그냥 이사를 가버렸어요. 모압 땅으로. 여러분 여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데가 나오는데 이 베들레헴 이 사람들이 사는 땅은 빵집이란 뜻이에요. 베들레헴 빵집 혹은 음식집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죠. 다른 곳보다 농사가 잘 되고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이름이 베들레헴 음식집, 빵집, 풍성해야 돼, 풍성해야 돼. 그런데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흉년이 극심했는지 이 풍성한 유대 땅에서 제일 풍성한 베들레헴에 빵이 없어진 거죠. 여기 중요한 상징성이 있어요. 빵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인간의 풍요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가져가세요. 하루아침에 싹. 전 다른 교회에 섬길 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하루아침에 싹 가져가도 하루아침에 싹 망해버려요.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세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이제까지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데 그걸 자기가 잘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세요. 하루아침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풍요로운 땅에 흉년이 들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는데 어느 날 빵 먹을 조차 빵조차 없는 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곳이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다시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을 주셨을 텐데 회개하지 못하고 엉뚱한 결정을 했어요. 모압 땅으로 가버렸어요. 문제가 뭡니까?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모압 땅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출애굽해서 모압 땅 지나가다가 모압 여인들에게 유혹 당해서 음행을 했어요. 민수기 22장 24장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주술과 발람을 고용해 갖고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사사 시대에 모압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리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급해도 그리로 가면 안 돼요. 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로 갔습니다. 아비멜렉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그런 이름은 너무 좋아요.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져준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지 멋대로 떠나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의 땅,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왜 갔을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 데리고. 어떡하지? 여기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따라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계속 들어. 빵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되겠어요. 야, 모압 땅으로 가자. 왜 갔겠습니까? 모압 땅은 풍요로운 곳이에요. 거기가 그 시대 고대 근동에 굉장히 곡창지대가 있는 곳입니다. 곡창지대가. 그러니까 왜 갔어요? 쌀이 많은 데로 가자. 그거죠. 쌀이 많은 데로 가자. 예? 먹고 살 곳으로 가자. 근데 쌀은 보이는데 거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곳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이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거기 쌀이 아무리 많아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굶어 죽더라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급할 때일수록, 위기일 때일수록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잘못된 선택이 오늘 이 가족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이 가족을 망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그 아비멜렉이 모압행을 결정했습니다. 가족들하고 회의해서 갔을 거예요. 그러나 책임은 가장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온갖 생각과 방법들이 다 떠오릅니다. 그렇죠? 에?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때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마귀가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최선의 길로 제시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막 역사해요. 지금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아비멜렉은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완전히 상실했어요. 이사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 신앙적인 부분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아내와 자식들과 자기의 영적인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직 하나 먹고 사는 문제 그거 하나만 결정하고 그걸로 간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하겠지만 아침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룻은 모압 여자인데 어떻게 해요? 쌀을 내비두고 하나님을 찾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이 두 사람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신앙은요 무슨 오락하고 무슨 취미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지금 심각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비멜렉이 가장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선택한 결과 참혹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모압 땅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예? 살기 위해 모압 땅으로 갔는데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꿈꾸며 모압 땅으로 갔는데 아비멜렉은 그가 꿈꿨던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갔기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제외해놓고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다녀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룻기를 통해 하나님 보여줍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흉년이 올 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요.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남편이 죽으니까 누가 가장이 됐습니까? 나오미가 가장이 됐죠. 이름이 이제 나오미로 나와요. 나오미. 나오미가 이제 이 룻기에는 중요한 주인공이에요. 나오미와 룻이. 나오미가 나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자, 그때 이 나오미가 깨달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흉년이 들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모압 땅으로 왔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나오미가 깨달아야 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당장 모압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나오미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인간이 참 어리석어요. 깨닫지 못해요. 이미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을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모압 땅에서 10년을 살았다 그랬어요. 10년을 살면서
또 두 아들을 모압 땅에 있는 두 여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10년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두 아들을 치셨고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둘 다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우매 무지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망합니다. 결국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청산과부가 된 두 모압 며느리만 남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기구한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실 때는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제 제가 약속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더 진행시키지 않고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약속은 지킨다. 약속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집사람 며느리로 오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 이제 며느리가 오니까 좀 아버님으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아마 그러신 마음이 좀 있었지 않으셨나. 며느리를 앉혀놓고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신의주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개척하신 신의주 제2교회를 내가 주일학교 학생이다. 한 목사님의. 그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이남에 넘어와서 전쟁이 나가지고 19살인데 나이를 2살 올려가지고 군에 입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국군묘제 가신 거예요. 전쟁 6.25 4년 6개월 동안 군 생활하시면서 남들은 군대 안 가려고 나이를 내리는데 올려서 이렇게 가셨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결혼을 하시고 목사님 주례로 결혼하셔서 이제 그때 잘 나갈 때 저희 아버님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국정교과서 그 당시에 시험 봐서 수석을 합격하신 분이니까 잘 나갈 줄 알았는데 근데 목사님 주례로 결혼해가지고 내가 세상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 전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렇게 몇십 년을 사신 거야. 20년 이상 사셨나?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내가 다 망했다. 근데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아버지 가시는 곳마다 망해, 회사가. 격리 이제 이게 주특기셨고, 그러셨는데 항상 주산으로 이제 격리장구 펴놓고 회사 이런 일 하시는 걸 뵀는데 가는 곳마다 진짜 망해요. 가는 곳마다. 한 번은 저 이제 구로동 저쪽에 그 미국인들이 하는 회사가 굉장히 그 원단하는 회사인데 큰 회사인데 그 당시에 그때 무슨 뭐 큰 회사 우리나라 없었거든요. 외국인들이 하는 회사인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회사가 번창하는데 그 회사도 망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런데 저 약수동에 사는데 월급을 뭐 1년인가 2년 동안 못 받고 어느 날 그 사장이 우리 집에 미안하니까 찾아왔어요. 자는데 찾아온 그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머리는 쫙 자는 척 창피해가지고 그 뭐 죄송하다 뭐 저러면서 뭐 이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쭉 해서 이제 4남매를 낳는데 우리 아버님이 어머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셔가지고 우리 아버님 저희 애들 하시는 말씀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계속 쳐가지고 어디까지 하나님이 인생 밑바닥으로 끌어올렸냐면 저기 저 해 아래 최고 달동네 옥수동 매봉산 그 바로 우리 집 위에 절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산이 있을 수가 없죠. 지금은 거기 이제 산이 되고 밑에는 부자들이 살아요. 아파트가 들어와가지고 거기까지 이제 나를 끌어올렸는데 하나님 떠났더니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쳐서 결국은 그 옥수동 저 산꼭대기 거기 가가지고 어떤 전도사님이 거기 와서 개척교회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죠.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그래서 내가 내 자식들을 이렇게 다 고생시키고 내 아내를 고생시켰다. 우리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나오미 인생에 잃어버린 10년. 그는 자기 지혜대로 남편과 함께 정말 잘 살아보려고 쌀이 많이 나는 곳은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을 하실 때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10년 동안 깨닫고 돌아오지 못해. 10년 동안 잃어버린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 아버님 인생에 잃어버린 20년. 그래서 내가 내 아이들을 다 이 고생시키고 결국은 다 망해서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망하게 해가지고 저 그냥 옥수동 꼭대기까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다시
거기서 하나님 믿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에 잃어버린 10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급할수록 함부로 결정하지 마세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다음 주에 또 계속될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있다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나오미가 깨달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제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녀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하나님 그 빈 곳을 다 채워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제가 간절히 바라는데 우리 특히 젊은 우리 집사님들 잃어버린 10년 있으면 안 돼. 신앙생활 지금부터 잘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면 하나님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함부로 막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늘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먼저 찾고 주님 안에서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분들을 오늘 다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 잃어버린 10년이 없도록, 그런 잃어버린 세월을 살지 않도록 오늘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가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